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 닥터 존스 네. 조준호입니다. 요즘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장 문제 때문에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뭐 과민대장 뭐 이런 것도 이제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은 내가 뭘 먹어서 이렇게 장이 안 좋은가, 뭐 장에 뭐 이상한 균이 살아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유산균을 먹어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의외의 원인으로 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걸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60대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여기, 쉽게 말하면 간판을 봤더니, 아, 이런 거를 좀 보네? 여기가 이제 기능의학을 좀 하는데, 자율신경을 보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이게 자율신경의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저희 병원은 지나가다가 오는 병원은 아닌데요. 네. 그런데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게,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 자체가 자율신경계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증상들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해결이 안 되는 축농증. 그 다음에 두통, 목통증. 그러니까 이 해결이 안 되는 이 축농증 어떻게 발견이 됐냐? 네. 이게 치과. 치과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우리 파노라마 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불 쪽 파노라마 뷰를 같이. 보면 우리 이제 이 부비동도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있고, 근데 우리가 모르던 거를 알게 되는 순간, 쉽게 말하면 꽃의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면서, 아, 여기 축두부라고 하죠. 우리 관자놀이가 이제 아프고, 코교역을 따라가가지고 목도 아픈 것 같고, 이것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다시 목에서 다시 와서 이렇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한쪽만, 특히 왼쪽만 이렇게 아프신 분인데, 되게 왼쪽이 아프다면 어깨, 무릎, 뭐 발목 뭐 이런데. 근데 이게 뭘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항상 자율신경이 없나 이렇게 끝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 자율신경의 문제와 나의 통증이라든지 염증이 왜 해결이 안 되는지를 궁금하죠. 그리고 치료해보고 싶어서 오신 분인데, 그거를 일단은 두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장까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재밌게 들을 것 같아요. 이 특히나 이제 장 문제가 두통과하고 연결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머리가 아프면 울렁거려요. 뭐 속이 안 좋아요. 뭐 속이 안 좋을 때 두통이 같이 와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생리할 때 두통이 같이 생겨요. 이런 분들도 비슷한 그렇습니다. 종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나?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왜 두통? 장이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물론 뭐 발은 더 멀지만 그렇죠. 장도 사실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이게 왜 관련이 있습니까, 일단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게 감각적인 문제가 됐든지, 기능적인, 그러니까 아프고 쑤시고의 문제가 됐든지, 뭔가 내 몸의 전체의 기능이 이상이 왔을 때, 이두 가지는 하나는 신경의 관점에서 하나 보셔야 되고, 하나는 혈액순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기능을 하는 주체고, 감각이나 운동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신경에 문제가 되면 아프고 쑤시고 내가 느끼는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결국 기능 이상이 오게 되는 거고, 자, 기능 이상이 발생을 하면 한번 오면 빨리 복구가 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구가 안 된다? 그 말은 복구를 할수 있는 뭔가의 환경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럼 복구는 누가 시키냐? 야, 복구해! 신경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그 복구하고 있는 그런 혈액순환이 좋지 못하면 그렇죠. 결국에는 계속 망가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장과 두통을 보면 결국 두통은 전편을 보시면 제가 두통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두통은 뇌가 느끼는 것이 아니다. 뇌는 느낄 수가 없다. 뇌를 싸고 있는 구조물에서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 뇌의 구조물이 경막이다. 근데 경막을 담당하는 신경을 봤더니 하나는 3차 신경, 3차 신경은 얼굴을 담당한 뇌신경이고요. 두 번째는 경추신경. 특히 상부경추 2번, 3번에 문제가 생기면 두통을 느끼게 되고요. 세 번째는 미주신경인데, 미주신경은 뭐 미주신경성 실신 이런 말을 많이 알듯이, 많이 알고 계신데, 그 미주신경이 담당하는 게 결국에는 내장기관. 내장기관 중에서도 가장 넓게 담당하는 게 장이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미주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고, 두통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혈액순환 관점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뇌에, 뇌라는 조직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줘야지 얘가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뭘로 와이파이로 받습니까? 아니죠. 혈관을 통해서 좋은 영양분과 아주 풍부한 산소가 들어가야지 뇌 기능과 뇌 주변의 조직들이 잘 유지가 될 텐데, 그런 혈액순환이 조금만 틀어져도, 그게 뭐 잠깐이면 되겠지만 조금만 틀어진 상황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결국에 뇌와 뇌 주변의 조직들은 결국 망가져도 회복이 덜 되면서 결국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혈액순환을 결정하는 게 장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 우리 몸의 단일기관으로 혈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은 혈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혈액량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장, 간, 폐, 콩팥, 뇌 이런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장과 간은 거의 뭐 비슷한 형제지간이다. 뭐 쌍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장하고 간이 가지고 있는 혈액 보유량을 따지면 나머지는 초격차로 그 양이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장에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더 안 되게 되고, 그게 이제 다른 곳에 그 여파를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장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혈액을 더 끌어 당기겠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신경이 일단 지휘를 하죠. 네네. 근데 신경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지휘하기가 너무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상한 오더를 자꾸 내리니까 그게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데, 아무리 제대로 된 오더를 내려도 실제 그걸 일하는 사람이 일을 못한다. 아. 그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경의 문제와 혈액순환의 문제가 둘 다 사실은 관여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장은 위주신경이 관여하기는 하지만, 네. 이게 두개골을 빠져나오면서부터는 그렇게 크게 장애받는 곳이 없거든요. 네, 네. 뭐 어떻게 뭐 걸린다든지 휘어진다든지 꺾인다든지 이런 부위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뇌에서 나오면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일단은 많고, 혈액순환은 현대인들이 대부분 만성탈수예요. 만성탈수. 네. 만성탈수의 특징은 뭐냐?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 모른다. 몰라, 뭐. 네. 어제 몸무게, 오늘 몸무게 틀립니까? 뭐 조금 뭐 올랐을 수도 있고 내렸을 수도 있고. 네, 네. 계속 이렇게 되다가 한 3개월 지나면 어떻습니까? 어? 많이 쪘네. 네. 이렇게 되듯이 혈액순환도 마찬가지로 이게 탈수가 되는 거를 잘 내가 쉽게 느낄 수 있으면 뭐 혈액순환이 잘 될 텐데, 그걸 잘 못 느끼니까 네. 어느 순간 혈액순환이 갑자기 안 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탈수예요 이러면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또 탈수라고 하면 선생님 탈수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물 많이 먹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뭐 안 마른데요? 네. 그러면 보면은 왜 내가 탈수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이제 이런 또 비유를 좀 많이 들으거든요. 자, 사람에 따라서 물이 다 흡수됐다는 전제하에 내가 충분히 먹는 거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그 분포도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내가 빚이 많은 사람이면 결국에 이자 내는 데 돈을 다 쓸 것이고, 빚이 없는 사람이면 여기저기 뭐 영화도 보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하고 이런 데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몸 안에 문제, 특히 미세염증이라고 할 수 있지. 뭐 이런 건 보이니까. 미세염증이 많이 있으면 결국 내가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도 그 미세염증을 해결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고, 내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고 이러면 물이 들어와도 여러 군데서 다 나눠가지고 잘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세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물을 아무리 충분히 먹어도 물이 부족할 때가 많다. 근데 그 미세염증의 핵심 본부가 바로 장이죠. 장이다. 네. 장이 이제 만성염증의 본부가 되기 때문에 또 쉽게 이제 또 망가지는 부위이기도 하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금방 표시가 나는 건 아니고 이것도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걸쳐가지고 서서히 고장이 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선가 뭔가 교정을 하려고 해도 그게 빨리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빨리 안 되니까 사람들이 금방 지치고 또 포기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계속 이제 꾸준하게 잘 치료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대장내시경, 뭐 위장내시경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장이 고장났다. 그러면 뭐 암이 생겼다거나 뭐 염증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 출혈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뭐 대장내시경했던 용종이 있었어요. 네. 뭐 또 심지어는 위장만큼 튼튼한 장 기관이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위장에 선종이 생겼어요. 네, 이런 네. 분들도 심심찮게 요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장의 문제들을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네. 다 이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만성염증, 네. 뭐 미세염증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뭐 그 분류를 나누면 이제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만성염증들이 많으면 물이 자꾸 말라진다.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두통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결국 혈액순환 이상을 일으키는 요소들에 이 장 문제가 끼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장 문제가 생기면 만성 탈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성 탈수라는 거는 물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뇌 쪽으로 쌓아줄 물도 부족하게 되는 거죠. 겁니다. 그렇게 돼서 뇌에 쉽게 손상이 복구가 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그 내용물이 좋은 영양소 그리고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영양소라든지 이런 쉽게 말하면 화학물질인데 화학물질이 어디 공기로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내가 먹는 음식물과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만나서 소화가 되면서 그것들을 내가 흡수해 가지고 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이 전쟁터네? 그렇게 되면 내 몸을 돌아다니는 결국 흘러다니는 것들이 공장 폐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나쁜 게 더 많이 흘러다니죠. 그렇죠. 근데 이런 환경 자체가 또 미세염증들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두통이 있지만 이 두통약을 먹은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을 잘 다스려서 장과 이 두통과 관련된 미주신경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올려서 우리 몸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 사실인데 그럼 뭐를 좋게 만들어서 장을 좋게 만들 거를 보면 결국 장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가만히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네. 자, 두 가지 문제가 일으키는데 첫 번째는 일단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장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제일 많죠. 두 번째는 장 자체는 3일 뭐 적게는 하루에서 한 3일에 걸쳐서 계속 복구가 돼야지 유지가 되는 기관인데 장 자체로 오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방해하는 요소가 자율신경 문제가 있을 때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물과 자율신경 관점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두통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항상 장이 망가지는 거는 음식과 관련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이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런 음식들이 이제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는 어떤 성분이 그럼 소화가 잘 안 되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단백질이 제일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시키기가 이제 뭐 건강한 사람도 단백질을 소화해내기가 이제 제일 어려운 영양 성분인데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안 된다 이거예요. 아. 더 안 되니까 이게 음식물 찌꺼기가 안에 남아있게 되죠. 네네. 그게 내 장을 계속 괴롭히고, 장을 괴롭히다 못해 이제 장세포까지 괴롭히게 되면, 이제 몸에서 철저하게 이제 방어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말하는 걸 만성염증이다. 이렇게 이제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있을 지경이 되면, 장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네네. 장 환경 자체가 지저분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혹시 음식 찌꺼기가 나쁜 균을 만들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어떤 나쁜 균이 그렇게 새롭게 생기는 건 아니고, 항상 장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 이게 비율이 서로 비슷하고요. 그 중간에 많은 양의 중간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유해균 쪽으로 붙어서 엄청 나쁜 환경을 네네. 만들고, 좋은 균이 많아지면 좋은 균한테 붙어서 엄청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는 그 중간균이 어디에 이제 갖다 붙느냐, 네. 이런 거죠. 이제 선거를 조금 있으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중도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중간표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게 네. 이제 선거의 관건이듯이 그렇죠. 이 장 환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네. 결국은 장이 건강해져야 돼요. 장 세포가 그렇죠. 건강해지고 장 점막이 두꺼워져야 되는데 그걸
회복을 계속 방해하는 게 또 중금속이에요. 아, 중금속. 네. 그러니까 장세포도 제대로 회복이 안 돼. 나쁜 균은 많이 살아. 음식물 찌꺼기도 많아.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장 점막을 두껍게 만들고 싶어도 네. 해결이 안 되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혈액순환만 잘 된다 그러면 또 많은 부분이 커버가 돼요. 그러겠죠. 근데 혈액순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자꾸 꼬이게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히 유산균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네. 내가 음식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중금속만 피해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싹 드러내야죠. 아, 그렇죠. 전체를 네. 다 한꺼번에 교정을 해야지 오늘은 안방 청소하고 그 다음날은 부엌 청소하고 그 다음날은 또 화장실 청소하고 돌아가면서 해봐도 네. 일주일 지나면 여전히 지저분하다. 네, 네. 대청소를 한 번씩 딱 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개념들이 없으시니까 네. 이제 집에서 좋다는 유산균 좀 먹어보고 네. 좋다는 뭐 야채 좀 먹어보고 네. 이제 이렇게 지내시면서 장이 이제 좋아지기를 이제 기대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래되면 두통이 연결이 된다. 그렇죠. 바로 연결이죠. 네. 또 두통이 있다는 거는 장이 그런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데 두통이 있다. 두통이 생기면 장이 안 좋아진다. 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네. 다 같이 이제 확인을 하고 문제들을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해야 될 게 많아요. 해야 될 게 네. 뭐냐? 검사들이 많다. 네. 이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시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네. 생각하기에 아, 이 과잉 진료 같은데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니까 네. 저희도 이제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몸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알면 알수록 훨씬 더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생기는 두통, 해결되지 않는 두통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네. 뭐 저희들이 이제 두통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뭐 이게 목신경, 그다음에 염증, 그다음에 뭐 탁관절 이런 네. 게 다 관여가 된다고 했는데 또 숨어 있는 하나의 원인이 네. 장이다. 근데 해결되지 않는 장도 마찬가지로 턱관절, 뭐 목 문제, 그다음에 염증 문제, 또 음식 문제, 뭐 균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걸 이제 꼭 잘 이해를 하시고 내 몸에 샅샅이 다른 곳에서 찾지 않는 그런 네. 원인들을 잘 찾아서 해결을 하신다 그러면 누구나도 이게 다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몇몇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네. 좋지 않은 것들 이제 반복적으로 상황을 맞이하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다. 네네. 만성 두통, 알 수 없는 두통, 뭐 만성 장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장 문제가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를 좀 한번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그 과정은 신경과 그리고 혈액순환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는 식단, 소화가 덜 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런 식단과 그리고 장의 미세염증을 계속 장세포를 망가뜨리는 중금속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장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손상을 악화시키는 자율신경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서 핵심 부분들만 해결해 주면 결국에는 두통도 장도 뿐만 아니라 전신의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의 기능들을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아,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뭐 한편 듣기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네. 그런 원인들을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면 언젠가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나 혼자 스스로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지에 네네. 오를 수 있다라는 걸 꼭 잘 이해를 하시고 이 영상을 계기 삼아 내 몸을 좀 한번 확인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더 건강하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